91년도에 KBS에 입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하다가 96년도부터 환경 프로그램에 소위 입문을 하게 돼가지고 뭐 특별한 계기는 없었는데 신설 프로그램이 이제 환경 프로그램이어서 하다가 이쪽 방향으로 소위 그 전문성이 그 굳어진 이런 형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혹시 뭐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녹색 보고 나의 살던 고향은이라는 프로그램이 지금의 위치에 생각해 보면 굉장히 조금 뭐 그러니까 수준이 높은 프로그램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리의 고향과 환경 문제를 이렇게 접목시켜서 제작했던 이런 프로그램이고 그게 이제 프로그램 하면서 우리의 그 자연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알게 되고 뭐 그전에는 저는 뭐 이런 환경 이슈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아주 뭐 깊게 관심을 가지고 활동한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그전에 몰랐던 우리가 처한 그 환경 문제에 대해서 좀 PD로서 물론 그 공부를 했지만 또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에는 PD로서가 아니고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개인으로서 여러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자연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뭐 지금까지 오늘 이 시점까지 KBS의 모든 자연 환경 프로그램 들을 우리 선후배 PD들과 함께 지금까지 제작해 오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지금은 뭐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골프를 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어느 그 산을 뭉개고 골프장을 만든다. 얼마나 이게 이 소중한 생명들이 그 사라져가는데 이런 것을 과연 할수 있느냐. 이런 식의 비판들이 많이 제기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혹시 가야산 해인사 쪽에 어떤 이제 그 주변에 이제 개발하고 골프장을 만든 이런 이야기 있어가지고 달려갔던 기억도 나고 안성 부근에 거기도 골프장 만드는 것 때문에 갔었던 기억도 나고 이렇게 하여간 골프장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쌍수를 들고 이렇게 반대를 했던 이런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 취미로서 그래서 저는 골프를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칠 돈도 없지만 사람 이런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치관들은 조금씩 변하겠지만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가졌던 어떤 초심이라 그럴까요? 저 그런 것들은 좀 유지하면서 살고 싶다. 사실 사교를 위해서는 윗분들과 골프도 좀 치고 또는 과거 친구들 또는 그 주변 사람들과 좀 라운딩 하면서 제 앞날도 도모하고 뭐 이런 식의 좀 하는 게 일반적인 형태인데 저는 그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제가 스스로 남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 그런 마음들을 오히려 간직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그것은 내가 사는 방법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남이 가서 골프 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은 뭐 박세리 이후에 국민적인 스포츠로 되었고 또뭐 건강을 위해서 쓸 수도 있고 막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골프 치는 것에 대해서 남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제 스스로가 골프를 치지는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 환경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뭐랄까요 어떤 누가 우리가 뭐 어떤 일을 그 해서 당장에 큰 이익이 있어서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이슈로 인해서 장차 우리가 겪게 될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문제 얘기를 하고 어쩌면 그 생명의 가치 부분들을 뭐 예를 들면 뭐 작은 생명 하나가 없어진다 해서 지금 당장 나한테 큰 변화를 주고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가 되고 둘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우리 사회 전체, 어쩌면 인류 전체에 많은 영향들을 주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볼 때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어쩌면 거창할지를 모르지만 이 작은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조금씩 조금씩 알아나가고 또 실천을 해야지만이 변화들을 그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0여 년간 그 필드를 다니면서 겪었던 것 중에 우리 한반도 야생 생태계 변화들은 과연 어떻게 그 되어가고 있었는가, 그 중에서도 좀 특징적인 변화들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는 우리나라 그 기후 그 변화와 관련해서 또 전반적으로 어떤 식의 변화들이 생기고 있는가, 그다음에 그 생태계 측면에서는 어떤 측면들이 지금 변화를 겪고 있는가, 그다음에 과연 우리는 이 시기에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가 살 수 있는 길인가, 이것을 경험적인 바탕 위에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론적인 이야기보다는 저는 그동안을 그 필드워크를 통해서 우리 자연을 봐왔기 때문에 그 본 영상과 거기에서 느낀 제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우리 올해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실은 그 5월 달에도 이례적으로 또 더웠고 또 가뭄도 지속되고 있고 뭐 보도에 의하면 7월 초까지는 비가 오지 않을 거다 이런 이제 그 장기 예보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그 이러한 변화들이 과거에도 있었겠지만 그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러한 상황들이 소위 심해진 같은 느낌을 저는 그 촬영을 하면서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 예를 들자면 그 전체 방향이 우리가 뭐 사계절이 뚜렷한 온대성 기후다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그 날씨에 대해서 기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앞으로의 상황들은 그 아열대성 기후로 지금 제주도 있는 날씨를 생각해야 될 겁니다. 점점 중부지방도 제주도와 같은 그런 이제 그 기후로 이제 바뀔 것이다라는 측면. 그다음에 그 와중에 이제 그 이제 과정에서 그 기후라는 것이 결국은 여러 조건들이 부딪혀가지고 하나의 그 상황들을 만들어내는데 이제 극단성들이 굉장히 그 강화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촬영을 할 때 보면 그냥 비가 온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지금은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오면 왕창 오죠. 그러니까 호우라 그러고 국지성 호우 또는 뭐 게릴라성 호우 오면 엄청나게 오고 안 오면 지금처럼 가뭄이 들고 또 평소에 겨울 따뜻하게 지내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엄청나게 추워졌다가 또 따뜻한 겨울이 되고 이런 그 양극단 한마디로 미친 날씨죠. 이거는 이런 것들이 지속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건강상의 어떤 문제들도 생기고 뭐 다양한 그 상황들이 그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제 기후 변화들이 생기게 되면서 사람만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겪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우리 한반도의 한 일원이고 우리 사람 말고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다양한 그 구성원들이 있는데 그 생태계에서도 변화들이 의외로 많이 감지되고 있고 실제로도 그런 현상들이 그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떤 조건에서 따뜻한 그러니까 추운 쪽에 적응해 있던 어떤 식물이나 동물이 있다 그러면 날씨 더워지면 결국은 그런 종들은 점점 더 그 수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자 북쪽 지방으로 점점 그 사는 서식지들이 올라가 버리고 남쪽에 있던 분포에 있던 그런 식물 또는 동물들이 중부지방 쪽으로 이제 올라오게 되죠. 예를 들자면 뭐 과거에 그 저 같은 경우는 그 대구 쪽 부근에서 있었는데 그때 보면 사과 그러면 대구 능금이라 그랬죠. 대구 사과 그랬지만 지금은 그 지역에서는 별로 재배도 하지 않습니다. 주로 참외 수박 같은 것을 재배하고 지금은 뭐 충주, 뭐 문경, 청송 한참 북쪽에 있는 지방으로 이런 그 재배 지역들이 올라와 버렸죠. 그러면 그 한 식물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식물에 있는 우리 눈에
우리가 잘 모르는 뭐 곤충이나 아니면 뭐 심지어 바이러스까지 다 변화들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작은 예를 들면 0.1도의 그 변화들도 그 자연 생태계에서는 엄청난 그 변화들을 만들어 그 내고 그것은 결국은 새로운 종들이 우리가 보지 못했던 예, 제주도 남쪽에 있던 그런 열대지방, 아열대지방에서 서식했던 그런 종들이 이제 제주도를 거쳐서 그 남해안으로 오고 남해안 쪽 그 이따가 또 다시 그 중부지방까지 올라오는 이런 현상들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막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뭐 서식 그 지역이 예, 과거와는 다르게 점점 확대되는 거죠. 우리가 북한 쪽은 잘 갈 수 없지만 예, 과거 중부지방에 살던 어떤 그 종들은 결국은 저 북쪽 어쩌면 개마고원 일대 그 부근에서 오히려 그 보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그 생길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몇 가지 그 사례들을 그 소개할 텐데 그 중에 예, 하나는 물공이라는 그 새하고 그 다음에 주홍날개 꽃매미 그 다음에 흰동가리 파랑돔 이 크게 이 네 가지 종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새가 바로 예, 물공입니다. 혹시 이 새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뭐 화면을 통해서는 이제 볼 수 있었지만 직접 눈으로 보신 적은 없으시죠. 사실은 이 새를 그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지 힘듭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주로 서식하는 지역도 원래 동남아시아 이런 쪽에서 서식했던 종입니다. 근데 참 이게 이 새가 좀 특이한 새입니다. 사실은 여기 보면 지금 연이 그 수초들이 있고 수초 위에 얘가 올라가 있는 형태죠. 예. 예, 구체적으로는 좀 그 보면 그 요 생태가 이제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사실은 이런 경우가 없지만 일부 다처라고 했는데 아니 그 일처 다부라고 했는데 한 여자가 그러니까 암컷이 여러 마리의 수컷을 거느리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일부 다처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 뭐 조선 봉건 시대 때 그가 있었던 제도고 예를 들면 저 유사히 그 메르스의 그 진원지인 뭐 사우디나 이런 데 가면 남자가 여러 명의 여자를 함께 이제 거느리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그거 정반대가 되는 거죠. 암컷 한 마리가 여러 마리의 수컷들을 예, 거느리고 사는 독특한 예, 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개 일반적으로 알을 품는 것은 자연계에서는 암컷이 합니다. 사람 아기를 낳으면 그 여자가 대부분 케어를 하지 남자가 케어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잘 돌볼 수 있는 쪽이 그러니까 암컷이든 수컷이든 간에 잘 돌볼 수 있는 쪽이 알을 돌보고 새끼를 키워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되게 그게 암컷이고 근데 그것과는 정반대로 수컷이 지금 저기 잠시 작은 사진인데 수컷 여기 얘가 수컷입니다. 수컷이 새끼들을 케어하는 이런 형태로 얘가 그 발전했습니다. 근데 아까 모두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사는 지역이 이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 양쯔강 일대 조금 굉장히 날씨가 더운 지역입니다. 더운 지역에 살던 녀석이었는데 점점 우리나라로 도래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처음 발견된 것은 이제 93년도에 발견됐는데 물론 그 전에 왔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제 몰라서 관찰을 못해서 이 종을 그 이제 기록 못할 수는 했을 수는 있겠지만 하여간 90년대에 이제 발견되더니 2000년도 초에 그 제주도에서 또 발견되고 그 이후 그 주남조수지나 우포놈이나 그 무안이나 이런 데서 이 그 새를 자주 보고 올해 그 소식 못 들었지만 작년까지도 이 새에 대한 보고들이 계속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새가 그 번식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더운 지방에 산다 그러면 그 아까 수초 위에서 걸어다니면서 생활할 수 있고 그러면 주로 번식하는 데는 그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습지가 있어야 되고 그 습지에 수초들이 어느 정도 또 분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의 간섭이 적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이제 필요한데, 그 우리나라의 물공이 번식할 수 있는, 물론 또 여름이 길어야지만이 그 철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와서 한 뭐 9월, 10월까지 있다가 이제 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적당한 그 서식지가 그 조성되고 있고 그것은 결국 따뜻한 날씨들이 뒷받침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제주도에 그 물공을 촬영하기 위해서 이게 그 제주도 있는 전문가분하고 얘가 물공입니다. 암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마름 얘들이 풀이 마름이거든요. 마름들을 이용해가지고 얘들이 그 둥지를 짓습니다. 아직은 번식을 할 시기는 아니고 한 6월 말 7월 초 돼야지만이 번식 활동을 합니다. 얘가 이제 마름을 이용해 이제 집을 짓고 있는 거죠. 화면을 봐서는 위에 있는 당연히 수컷이겠죠. 예. 자, 이제 교미가 끝나고, 거기 이제 제주도였고, 여기 같은 경우는 그 무안 그 백년지, 무안에 보면 연꽃, 그 연단지들이 있는데, 거기에 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물 위를 그 발가락이 가는 발가락이 여러 개가 있어서 이렇게 물 위에 있는 작은 수초 위들을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여기는 우포늪 쪽입니다. 우포늪에서 발을 잘 보십시오. 이렇게 쫙 벌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론 새가 가볍긴 하지만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수컷이 새끼들을 다 케어하면서 생활합니다. 그 사이 암컷은 또 다른 수컷과 짝짓기를 하고 또 알을 낳고 알을 낳으면 나와버리죠. 그러면 그 수컷이 다 케어하고 이렇게 품 속에 이렇게 그 품어서 수컷이 이렇게 다 키웁니다. 그러니까 새 중에서 수컷이 새끼를 알을 품고 새끼를 돌보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얘가 제가 기억하기에는 유일하게 이렇게 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 보셨던 영상의 뭐 표면적인 흥미도 측면은 암컷이 아닌 수컷이 이렇게 번식을 책임지는 행동을 한다. 이게 이제 우리의 관심거리였지만 실제로 우리 그 환경 변화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점점 더 물공이 한반도 위쪽으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물공이 번식할 수 있는 상황이 늘어난다는 것은 다른 여름철에 번식할 수 있는 조류들이 점점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 항상 이렇게 신기한 새를 본다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것이 즐겁기만 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뒤에 좀 이야기하겠지만 그 따뜻한 지방에서 살던 새들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는 그 약간의 그 따뜻하다기보다는 온대성이니까 어떨 때 춥고 덥고 이것이 좀 교차되는 이런 이제 지역인데 기존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다른 문제들을 얘네들이 가져와서 퍼뜨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다시 이야기하면 사실은 메르스라는 것은 중동에서만 창궐하던 이런 질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동물에는 낙타가 있지만 그 단봉 낙타, 낙타에는 두 종류 있거든요. 그 봉우리가 두 개 있는 것이 쌍봉 낙타라고 그러고
봉우리가 한개 있는 게그 단봉 낙타인데 그 중동 지방에는 단봉 낙타가 주로 이동 수단이나 아니면 그 고기를 얻거나 하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서 일종의 그 바이러스들이 그 사람으로 전이되는 이런 케이스거든요. 근데 저 몽골 지방에 있는 그 쌍봉 낙타에서는 아직 뭐 그런 보고들은 제가 못 들었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따뜻한 지역에서 살던 그 바이러스들이 이런 새들을 통해서 우리 쪽으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진 거죠. 진짜 실제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우리는 다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지금 한반도라는 기존에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는 이 질서 속에서 우리 몸이 적응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질병이 우리나라에 상륙을 했는데 그게 이제 메르스라 이제 치죠. 이 메르스가 지금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뭐 우리 독감하고 따지고 보면 비슷한 것이거든요. 다만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질병이다 보니까 다들 놀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많은 분들이 마스크까지 쓰고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게 하나의 그 사례일 뿐이고 앞으로는 점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는 이야기죠. 메르스의 그 약자 중에 제일 끝에 영어 약자가 신드롬이거든요. 신드롬이라는 것은 거기에 모든 치료약이 있고 질병을 다 알고 그러면 신드롬이라는 것을 안 붙이죠. 그러니까 영어를 이름을 붙일 때 그건 질병으로 이제 어느 병으로 이제 확정해서 이렇게 말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또 치료약도 개발하고 다 돼 있는데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고 근데 무서운 어떤 그 병적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신드롬이라고 부르고 거기에 이제 그런 식의 이름들을 우리말로 하면 증후군이 되겠죠. 이렇게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수많은 증후군들이 우리 앞에 이제 등장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점점 더. 그게 무엇이냐? 그거는 저희들도 알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후변화들에 대해서 조금씩 알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그 대응 방안들을 마련해야 된다는 이런 당위성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이제 10여 년 전부터 이게 주홍날개 꽃뱀이라는 녀석인데, 여름만 되면 희한하게 생긴 일종의 뱀이 비슷하게 생긴 녀석들이 우리 주변에 엄청나게 날아다닙니다. 심지어 뭐 아파트 주변에서도 보이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저 월드컵 공원 그 인근 지역에서 좀 보이는가 싶더니 뭐 여기저기 과수원에 가서 또 그 나무에 있는 수액을 매미들이 원래 수액을 빨아먹고 그 안에다가 알을 낳아서 나중에 이제 한 한 7년 그 정도 지나고 나면 다시 그 땅속을 통해서 올라오는 게 매미 종류인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얘들이 이제 엄청난 이제 피해들을 야기시키는 거죠. 그냥 뭐 이 개체 하나가 그냥 출현해서 갑자기 출현해가지고 뭐 그냥 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사실 없을 수도 있는데 얘가 들어오다 보니 그 빨간색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곤충에서 붉은색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그 소위 천적 관계에서 이제 본다 그러면 나를 잡아먹지 마라. 날 잡아먹으면 독성이 있으니 너 먹으면 죽어. 이런 신호들을 수많은 그 학습을 통해서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방들도 보면 굉장히 화려한 색깔을 갖고 있다든지 붉은색 계열을 갖고 있으면 되게 이제 동나비는 아니겠죠. 독성을 갖고 있는 나방들이 되게 있습니다. 근데 얘도 이제 이렇게 붉은색 가지고 있으니 과연 다른 새들이 얼마나 잡아먹을 것인가. 이것은 세월이 흘러서, 얘는 독성이 없구나. 그래서 잡아먹어도 되는구나. 이런 경험이 있기 전까지는, 천적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먹이가 많다는 얘기는 예를 들자면, 까치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그런 까치가 얘를 잡아먹거나, 아니면 뭐, 직박구리가 잡아먹거나, 이런 행동들을, 자주 해야 되는데, 얘 가지고 있는 이런 특성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많은 새들이 이 곤충을 잡아먹는지 그 부분 아직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누가 이제 연구를 해서 얘의 천적은 누가 되고 그래서 뭐 점진도 개체 수가 준다든지 아니면 늘어난다든지에 대한 어떤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아직 그에 대해서는 필드 연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과수농가에다 엄청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예, 다만 이제 이 종을 퇴치하기 위한 약으로서 퇴치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어떤 형식으로 들어왔느냐 부분은 사실은 그 뭐 어떤 목재라든지 여기에 딸려 들어왔다는 이야기 아니면 뭐 선박을 통해 들어왔다든지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든 간에 우리한테는 따뜻한 지방에 살던 이 주홍날개 꼴매미라는 곤충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중요한 것은 지금은 이 모습이지만 그 완전히 그 이렇게 이 모습을 갖추기 전에는 희한하게 생긴 모습으로 또 등장을 합니다. 얘가 그래서 저도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이게 곤충 이름이 뭐냐고 얘 갑자기 늘어났는데 뭐 이런 질문들을 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곤충은 그 변태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단계 단계마다 그 모습들을 좀 달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가 못 봐왔기 때문에 이상한 모습을 하고 있으면 아 이거 본 적 없는 것 같은데 희한한 놈이다 이렇게 뭐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 실체가 주홍날개 꽃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그 육상에 있는 새를 봤고 그 다음에 그 육상에 있는 곤충을 봤습니다. 이것은 그 대표적으로 이제 알려진 케이스들이고 그러면 그 기후 변화들은 과연 우리의 그 눈에 보이는 여기에서만 변화들을 만들까? 그건 아니겠죠. 기온이 올라가면 바닷속에 있는 소위 수온들도 조금씩 예, 상승하기 마련이죠. 흔히 아네모네 피시라고 하는데 이게 그 이 종이 지금 제주도 앞바다에 지금 얘가 지금 서식하고 있는 종입니다. 우리가 아네모네 피시라고 하기도 하고 뭐 흰 동가리 라고도 하는데 이 종이 그 원래는 이제 그 열대지방 쪽에서 서식을 해야 되는데 이 종이 조금씩 수온이 이제 제주 앞바다 수온이 높아지니까 애들이 아열대지방으로 제주도 아열대 속에서 그러니까 그쪽으로 진출해가지고 점점 새를 확장하고 있는 이런 단계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은 제주도지만 어느 순간에 뭐 10년 정도 지나고 나서 남해안 어느 섬에 아네모네 피시가 촬영됐다 그러면 그만큼 그런 가능성도 많겠죠 지금. 다만 아직은 이제 다 우리 조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주도에 있다는 얘기는 남해안 쪽으로도 이제 올라올 것이다라는 그 예측을 그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좀 재밌는 것은 여기 말미잘에 얘네들이 일종의 그 공생하는 그런 그 형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미잘 주변에 있으면 이게 그 여러 가지 이점이 많죠. 이게 말미잘이 독성을 가지고 그 다른 녀석의 침입도 막아주고 그 대신에 얘는 거기다 면역력이 있어가지고 자기는 그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지만 더 이제 실제로 그 더운 지방에 있는 아네모네 피시 같은 경우는 색도 노란색으로 몸색 이런 색깔이 검은색이 아닌 노란색을 더 많이 띠는 이런 종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서로 이제 주변에 암소가 짝짓기 하려고 지금 다 아까 조금 한 놈은 쫓아내 버렸고 일반적으로 이제 물고기들도 이제 그 암소와 관련해서는 이제 암컷이 알을 낳고 나면 그 알을 돌보는 쪽은 양쪽이 다 하거나 아니면 주로 수컷들이 알을 돌보고 합니다. 이게 문섬 그 앞바다에서 그 촬영된 이제 화면이지만 저는 이제 이런 장면들을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 그 남해안 근해에서도 볼 수 있을 것이고
뭐 어쩌면 또 어느 시점 지나면 동해안으로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과거 그 명태들이 동해 저기 뭐야 그 울릉도와 그 강릉 그 삼척 울진 이 벨트 안에 그 있었는데 좀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남해의 문제가 아니라 수온들이 점점 올라가니까 명태들은 이제 그찬 곳을 한류성이니까 그 러시아 쪽 오츠크의 방향으로 쭉 올라가 버린 거죠. 예, 그래서 명태에는 뭐 보이는 것은 어쩌다가 이제 그 뭐라 할까요? 예, 뒤처져 있는 이런 녀석들만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꾸 명태를 복원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 강원도 쪽에서는 그 시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몇 마리를 뭐 자꾸 우리가 복원시켜서 될 문제는 사실은 아니죠, 이거는. 왜냐하면 기후가 바뀌지 않는 날에는 오히려 명태는 과거의 그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오히려 그 우리 산업 측면을 본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후에 맞는 어종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사람들 입맛을 맞게끔 자꾸 개발하고 이런 측면들이 오히려 더 필요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명태 같은 경우에 저기 대관령 이제 겨울에 가면 황태 득장을 해서 엄청나게 많이 말리고 있는데 이 모습을 저는 어디서 봤느냐 하면 똑같은 모습을 중국 그 만주 백두산 고 일대 우리 조선족들이 많이 있는데 그 지역에 가면 명태를 엄청나게 우리보다 더 많은 곳에서 이렇게 말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쩌면 황태를 파는 그 집들의 취급하는 그 명태가 또는 황태가 우리나라에서 말린 것이 아닌 중국에서 말린 것이 들어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확인 안 해봤지.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그 백두산 프로그램을 하면서 취재를 했더니 거기도 물론 거기는 바다가 있는 데가 아니니까 러시아에서 명태를 그 가지고 와서 거기서 말리는 이 작업을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많은 소비를 하니까. 그래서 이런 기후 변화들은 우리의 삶들을 자꾸 변화시켜 나갑니다. 지금 어린 아이들은 우리나라의 명태가 그렇게 많이 났는지도 기억도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이제 분들 정도면 아 그래 옛날에 많이 잡았는데 그래서 안 잡히고 뭐 1박 2일에서도 거기 가서 명태를 주제로 이렇게 또 프로그램들도 만들고 뭐 이런 그 상황들을 봤었는데 그래서 이런 물고기들은 그 수온의 변화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작은 기온의 상승들은 바닷속의 그 생태계 질서를 엄청나게 그 변화시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녀석을 보겠습니다. 그한 녀석이 바로 그 파랑돔인데 흔히 이제 돔, 그 돔자 붙은 그 종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파랑돔이라는 그 개체가 있는데 이게 원래는 이제 과거에는 제주도 일대에서만 보였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어디까지 왔냐면 여기 어딥니까? 독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독도는 이 한류하고 난류가 교차되는 지점이라서 이제 어종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제주도에서 있어 될 놈들이 독도 앞바다에까지 와서 이렇게 그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독도의 앞바다가 기온들이 상승했다는 증거겠죠. 과거에는 보이지 않았던 종이거든요. 근데 이건 제주도에 들어가 보면 제주도에서 얘들이 주로 지금 번식을 하고 있죠. 그러면 어느 시점이 지나면 이제 번식도 이 독도 앞바다에서 할 가능성이 이제 무지 높아졌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좀더 모니터링을 해보면 그 결과들이 나오겠죠. 아, 요런 이제 그돌 밑에 이렇게 알을 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놈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쫓아내고, 뭐, 서로 짝을 찾으려고 난리들입니다, 지금. 색깔도 이쁘지 않습니까? 파란색의 몸을 딱 치장을 하고.
이런 경우에 들어서도 암컷은 그 뭡니까 알을 낳는 데만 모든 에너지를 투자를 하고 예, 그 나머지 뒤치닥거리는 남자가 수컷이 다 합니다. 그래서 예, 남자들 보고 뭐라고 할 게 아닙니다. 이게 다 그게 맞는 조건에 따라서 그 남성과 여성의 그런 역할들은 예,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파랑돔이 그 제주도가 아닌 이 독도 일대에서 그 번식을 했다는 그런 소식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항상 그 귀를 쫑긋 세우고 있습니다. 뭐 저는 물속에 자주는 못 들어가지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계속 이제 수집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막연하게 우리가 이제 뭐 신문이나 방송에서 우리나라의 기후 변화가 어떻고 지구 온난화가 어떻고 그래서 계속 떠들어댑니다. 며칠 전에 뉴스에서는 2100년도까지는 모든 화석 연료 사용을 제로로 하자. 그래서 이제 미국 뭐 각국 G7 정상들이 그렇게 하자고 약속했는데 물론 지켜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한 그 기후 변화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어느 과를 막론하고 그 기후 변화를 야기시키고 있는 그 이산화탄소 특히 뭐 아니면 다른 이런 그 종류들의 가스들을 그 줄이려고 감축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계속적으로 변화시키니까 우리가 적응할 만하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오랜 세월을 거쳐가지고 뭐 열대지방에 있는 사람은 열대지방 나름대로 우리는 약간 온대지방 나름대로 아니면 좀 한대지방은 또 그 나름대로 다들 적응하면서 그 고유의 문화들을 만들어 왔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얼음은 녹아버리니까 지금 몇 년 전에 그 다큐로 나왔던 뭐 그 엘래스카나 이런 북극 쪽에를 보면 거기서 뭐 채소 재배들을 여름 되면 다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기존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인 거죠. 그러면 그 산업이 재편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우리는 사실은 저는 이 이야기보다 거기에 우리는 이제 북극을 이야기를 하면서 곰 이야기를 북극곰 이야기를 하는데 북극곰이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상황에서는 북극곰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북극곰 한 마리를 뭐 한두 마리를 더 정식시켜서 될 문제가 아니고 북극곰의 그 생태라는 것은 일반 곰과는 다르게 그 얼음 유빙들이 적당하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있다가 그러니까 물개라든지 이런 그 작은 포유동물들을 잡고 또는 그 사체들을 처리하고 그러면서 또 완전히 얼어버리면 다른 쪽 이동해서 뭐 연어를 잡는다든지 이런 식의 패턴들이 이어지는데 여름 되면 완전히 그 얼음들이 다 녹아버리고 하니까 꽃곰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여름철에 에너지를 다 소진해버리고 겨울철에는 자기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적고 그러면 그 종은 북극지방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것은 북극곰 하나를 살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이 북극 그 지역의 기후들이 정상적으로 추운 기후죠. 그것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해서는 북극곰은 조만간에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거는 동물원에서는 일단 있겠죠. 인간이 계속적으로 케어를 해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징적 의미에서 우리가 북극곰을 살리자. 그런데 결국은 그 의미는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기후변화 문제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쩌면 북극곰의 운명들을 우리 스스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제. 어느 순간에는. 물론 기후들이 바뀌면서 이것을 잘 이용하면 또 거기에 돈을 벌 수도 있고, 또 기존의 권력 지도들이 바뀔 수 있는 기회들은 있지만
그 과정에서는 누가 어떤 식의 적응들을 하냐에 따라서 다를 것이고, 다만 예측 불가능성들이 제기되기 때문에 그 살아남는 자는 어쩌면 살아남는 자보다는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는 이런 이제 가능성들을 저는 이 야생의 변화를 통해서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새가 혹시 이름을 아시나요? 이게 쇠제비 갈매기입니다. 이게 쇠제비 갈매기고, 이 장소는 그 시와호에 시와호 그 시와 공단을 다시 확장하면서 이제 계속적인 매립을 해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비가 지금 6월 말 7월 초에 그 장맛비가 오면 이 지역들이 공사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바다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정들을 한 5년에 걸쳐 가지고 기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보면서 과연 그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던 국지성 호우 이런 것들이 우리 생태계에 또 우리 사람한테 어떠한 영향을 그 줄 수 있을는지 한번 상징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한 7분 정도 됩니다. 플레이해 주세요. 예, 공사장 주변에 이런 그 쇠제비 갈매기들이 주로 번식을 합니다. 원래는 그 강이나 그 바닷가에 모래나 자갈들이 있는 쪽을 많이 선호를 했는데, 4대강 개발을 하면서 물을 다 채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 곳이 이런 시와호 주변에 지금 공사장 주변으로 애들이 그 오고 있습니다. 이제 한 5월 달쯤 되면 애들이 이제 암수 모여드는데, 이 시기에 지금 사냥하는 장면입니다. 예, 몸을 유선형으로 만들어가지고 물속에 잠수를 해서 물고기를 잡아 올립니다. 물속 깊이는 안 들어가고 그 위에 한 30cm 그 이내에서 물고기들을 잡습니다. 폼이 독특하죠? 이런 이제 작은 물고기들을 사냥해가지고 수컷이 암컷한테 주고 구애를 합니다. 이렇게 구애를 하면 이제 암컷이 받아들으면 그 짝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 집을 작은 그 돌로 이렇게 동지 주변을 다 쌓아두었습니다. 나름의 이제 알이 굴러가지 말게끔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무진장 그 더워지니까 이제 이글거리는 장면이고, 여기 이제 황조로이가 나타났습니다. 도심 주변에 황조로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쇠제비 갈매기가 있는데도 황조로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집단 번식을 하기 때문에 천적이 나타나면 집단 방어를 하는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들어왔다가 본전도 못 찾고 이렇게 쫓겨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새는 주로 암컷이 품지만 수컷도 가끔은 이제 품기도 하는 종입니다. 주로 호주, 뉴질랜드 요 일대를 왔다 갔다 하죠. 지금과 같은 이제 바로 이 시기입니다. 이게 아주 지금 열기가 올라오고 있죠. 지금 35도, 6도 정도 되면 사실은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고역이죠. 그렇지만 이 부모라는 존재는 참 어른들 계시지만 언제나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그늘을 만들어 주는 거죠. 이제 자기 몸은 희생을 해서. 근데 이 새는 왜, 어미는 왜 날아갈까요? 사냥하러 간 것이 아니라
지금 미역을 감는 겁니다, 이게. 아까 보셨던 것은 점프해서 물속으로 들어가는 형태인데 지금 살짝 자기 그 배 있는 부분을 예, 적시는 그런 형태입니다. 우리 어릴 때 보면 멱, 예? 아, 예,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 몸도 식히고, 예, 그 다음에, 예, 이렇게, 예, 몸을 차갑게 만들어서 아까 더워진 알을, 그 미리 말씀하신, 이렇게 몸에 젖어있죠, 이렇게. 예, 이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예, 알에 도움되지 않을까 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 사실 아까는 이제 극단적으로 더워진 케이스고, 이제, 비가 오면 전혀 새로운 상황들이 예, 전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한 돌을 자꾸 물어 나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방을 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새들도 이렇게 둥지 주변을 쌓으면 만일을 대비할 수 있다는 이런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작은 돌도 모이면 굉장히 유용할 때가 많죠. 장마를 잘 견뎌야 되는데 근데 얘가 이제 번식을 하는 것은 이렇게 그 공사장 주변에서 했기 때문에 해마다 그 위치들이 바뀝니다. 여기 했다가 예, 또 미리 끝나고 나면 다른 데 옮기고 이제 본격적인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겪는 예, 호우들이 여기도 이제 들어 예, 닥칩니다. 벌써 이제 밤새 이제 비가 왔는데 오다 보니까 이제 벌써 둥지가 예, 물에 잠겼습니다. 이제 물바다죠. 아까 처음에 봤던 예, 이렇게 하는데도 예, 애들은 어미이기 때문에 이 둥지를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찍기 위해서 해마다 저는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과연 얘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이제 보기 위해서죠. 평상시 같으면 다 말라서 이런 땅들이 일시적으로 비가 엄청나게 쏟아 부으니까 이 모든 둥지는 이거 뭐 둥지가 어딘지 사실 찾기도 힘들 지경이죠. 이것을 예, 물바다라고 그래요. 물바다. 흔히 우리가 이제 모종을 이야기하는데 과연 이것을 모종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새를 다 표현할 수 있을까 참 좀 궁금할 정도로 좀 보는 사람들한테 좀 찡한 느낌을 주었던 셈입니다. 이제 또 뭐 언제 비가 왔냐는 듯 딱 이제 그치는데 그러게 되면 그때 이제 저 보십시오. 여러분 알이 이제 떠내려가고 이렇게 예, 처박히고 또 이제 물에 잠기고 근데 제가 이제 계속 관찰하던 그 중에 한 둥지, 아까 봤던 화면에, 예. 근데 이 둥지는 물이 빠지면서, 예, 알은 그대로 있었고, 예, 어미가 다시, 예, 품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완전히 쓸고 내려갔다 그러면 사실은 힘들었을 텐데, 그나마 그래도 그 정도까지 요 위치는 아니어서, 예. 그래서 이제 며칠 후에, 새끼가 예, 깨어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에 좀 잠기더라도 이게 삼투압 현상 때문에 그 알 바깥에서 물만 있지 알 안으로는 예, 물이 들어오기 힘듭니다. 공기만 통하고 그래서 시와 공사장의 그 쇠제비 갈매기는 예, 많은 피해도 입었지만 그 속에서 또 생맥 탄생에 그 기적들을 못 알았었죠. 예. 그러면 이제 수컷은 무진장 바빠집니다. 이제 새끼를 키워내기 위해서.
그래서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은 우리 그 삼성병원의 그 산모도 이렇게 아이를 건강하게 낳고 잘 키웠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이렇게 이 새를 제가 소개해 드린 것은 뭐 제가 오랫동안 공들여서 그 다음에 사실 국제상도 받고 해서 굉장히 뜻깊은 작품이긴 하지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그 극단적인 기후변화 모습들을 이 새가 그 겪는 과정들이 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이러한 모습대로 우리가 살 수도 있겠다. 사실은 우리는 해마다 아파트에서는 그러지 않지만 그 일반 저지대에서는 계속적으로 물이 잠기고 또 이재민이 생기고 심지어 아파트도 피해 입었잖아요. 저 어딥니까? 그 강남의 그 우면동인가요? 비가 많이 오고 하니까 산사태가 나가지고 아파트를 덮치는 이런 현상들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지금 우리의 일이고, 우리가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법들을 찾고, 그 다음에 또 국가적으로 이런 기후변화 대응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조금 노력들을 좀 동참들을 좀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잠시 좀 한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보고 여러분들과 또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이 기후변화 시대에 과연 아까 이제 살아남을 자는 누군가, 이 이제 고민으로 한번 그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온난화, 다시 얘기하면 기후변화가 지금은 이제 과거의 문제가 아니고 미래의 문제도 아니고 지금 현재형이고 이것은 계속될 것이라는 부분에 우리는 그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앞에서도 이제 새의 경우를 통해서 봤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 그러면 계속 또 될 것이고, 그러면 과연 우리의 삶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서 사실은 적응하는 사람은 살아남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결국은 도태되고 말 가능성이 많겠죠.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러 가지 새로운 질병이 나타났을 때 결국은 과거에 중세에도 그랬고 뭐 패스트가 왔다든지 했을 때 거기에서 그 약자들은 결국은 생존하지 못하는 거. 왜냐하면 사실 건강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는 건데, 건강하지 못했다, 건강하지 못한다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 건강하지 못할 경우도 있지만 영양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그래서 면역체계가 갖추지 못한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점점 이제 도태되어 나가고, 그건 자연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그러면 거기서 늑대가 자기보다 훨씬 더 큰 그 말도 이렇게 사냥을 하거든요. 몽골에서 저희들은 직접 보고 촬영됐지만 말 무리가 있다 그러면 그 무리에 아무나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애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한 타겟을 딱 정하고 그 중에서 가장 약한 놈을 타겟으로 잡아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자기보다 이제 그 더 하니까 이 목덜미, 사자도 그러더라고요. 가장 그 먼저 공격하는 부분이 이 목덜미를 잡아서 이제 넘어뜨리고, 그 다음에 얘가 힘 빠지고 나면 이제 다른 부위 공격하고, 결국은 건강한 개체만 또 살아남게 하는 이런 뭐 장점은 사실 있긴 하죠. 이렇게 그 포식자가 그 피식자를 잡아먹을 때. 그렇지만 뭐 우리 인간 사회에서 그러면 나약한 사람은 다 죽으라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전에 이러한 상황들에서 대비를 하고 그에 따르는 대응책을 계속적으로 강구해 나가야지만이 지금 현재의 건강한 삶들을 유지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기후변화 관련해서 건강 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여러 몇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노력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우리 최근에 그 메르스 사태에서도 얼마나 우리가 이런 그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취약한지를 단적으로 사실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사스 때
엄청 철벽 방어들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소위 지도자 뭐 지도자는 꼭 대통령을 말한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의 그 판단에 의해서 우리는 사회적으로 엄청난 그 손실과 그 혼란들을 겪는 거거든요. 이것은 한 일부분이다 이거죠. 앞으로 더 많은 질병과 더 많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바이러스들과의 싸움들을 그 해야 되고 그것은 이 기후변화가 가져오는 숙명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그 사회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책에 관련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나서야 되고 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힘이 되어주고 해야지만이 예, 그 전체적으로 추진되는 것들이 또 탄력을 받고 우리 한 개인도 개인이지만 우리 사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몇 년 전에 그 태풍 하이엔이 와서 그 필리핀을 완전히 강타했던 기억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다시 다 잊어버렸죠. 남의 일이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한 일이고 그 해일이 우리나라에 덮치지 말라는 또 법도 없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은 우리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울하게 그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우울하게 또 지낼 수만 없잖아요. 우리도 삶을 또 신나게 또 살아야 되는 거고 그렇지만 이런 그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조금이라도 알고 마음을 지혜를 모으는 작업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거 다음에 한 가지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제주도가 점점점 이제 그 아열대에서 어쩌면 열대지방 쪽으로 이제 그 천이 되고 그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아네모네 피씨도 늘어날 것이고 파랑돔도 독도까지 올라가서 번식을 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제주도 주변에 살고 있는 그 돌고래 이름이 남방 큰 돌고래입니다. 제주도 일대 약 110마리 정도 살고 있고 저 어딥니까 그 울산에 얼마 전에 뉴스도 나왔었죠. 거기도 이제 돌고래 나타났는데 그거는 그냥 큰 돌고래입니다. 그러니까 큰 남방이라는 것은 결국 따뜻한 지방에 사는 돌고래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자 어쩌면 그러니까 그 우리의 논의에서 조금은 벗어나는 이야기인지도 모르는데 이 남방 돌고래가 남해안 쪽으로 상승할 그러니까 올라올 가능성이 다분히 지금 있는 그런 종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 서울대공원에서 방사 그러니까 그 쇼를 하던 돌고래를 세 마리를 방사 과거했고 그다음에 올해 또 다시 두 마리를 방사하고 그다음에 완전 야상 방사는 아니고 이제 조만간에 6월 중으로 이제 나갈 텐데 개체 수는 늘어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제 어쩌면 이 남방 돌고래의 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은 그 점도 있지만 우리 하나의 그 종을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그 멸종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시사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남방 큰 돌고래에 대해서 영상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거 제주도 이제 앞바다인데 한 무리가 나타났죠. 이 돌고래 무리입니다. 그 돌고래들은 지금 항공으로 촬영한 장면인데 돌고래들은 이 그 제주도 연안에서만 삽니다. 지금 현재. 무려 그때 약 한 100여 마리 정도, 약간 다 모인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그 돌고래들이 뭐 그 회의를 하는지 다 모여서 이건 우리들한테 다 선보였습니다. 근데 돌고래들은 의외로 그 사람들을 잘 따릅니다. 그러니까 동물원에서 잘 따르는 게 아니고 가까이 가도 오히려 겁을 내지 않고 호기심을 가지고 이렇게 다가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휘파람 소리가 들리죠? 이런 그 소리를 통해서 얘네들이 서로 그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 말을 하지만 그 말을 대신하는 것이 이런 서로 간에 다 휘파람 소리의 그 소위 성문들은 다 다르겠죠. 개체마다 자기 그룹과의 이제 그 소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런 그 연안 갯바위 낚시를 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 주변까지 그 돌고래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돌고래들은 주로 이제 물고기들을 바다에서 물고기들을 이제 그 사냥하면서 지내는데 물고기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뜻대로 안 됩니다 지금. 또 놓치네요. 도움 종류. 예. 예, 드디어 잡습니다. 하루에 한 7, 8kg 정도는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돌고래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게 미역이죠. 미역을 던지지 않습니까? 또 던지죠. 이렇게 그 수초를 해초죠. 해초를 가지고 요건 미역을 걸고 등장했잖아요. 고속 촬영 장면인데 이렇게 던지면서 장난을 치는 겁니다. 사람도 우리가 뭐 핸드폰 가지고 게임하듯이 이런 돌고래들도 자기 주변에 있는 퉁퉁이랑 해초밖에 되겠습니까? 해초를 가지고 이렇게 무료한 시간들을 보내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여기 옆에 작은 놈이 하나 보이죠? 아이고 들어갔다. 여기 보이죠? 이게? 이게 새끼입니다. 예, 돌고래가 지금 새끼와 함께 여기도 보이죠? 예, 여기 또 작은 새끼 보이죠? 이렇게. 원래 그 돌고래는 그 육상에서 살던 포유동물이었는데 우리 바다로 들어가서 진화한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돌고래들은 그 막 젖을 주는 장면은 포착하기는 힘들지만 이 퇴화된 다리 쪽 방향에 젖이 두 개가 있어서 이 젖을 실제로 먹이면서 새끼를 키운다고 합니다. 이 돌고래를 자 꼭 닮은 사람이 있는데 이 바로 제주도 해녀입니다. 이 해녀가 전복이나 소라를 따기 위해서 이 주변을 이제 작업을 하면 이렇게 돌고래들이 그 주변을 빙빙 돌면서 함께 지냅니다. 그 과거 이제 경험을 가지고 돌고래 입장에서는 해녀들이 우리한테 해를 끼치지 않더라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주변으로 모이는 거죠. 그 아까 그 신호를 보내서 아 이건 이 사람은 이렇게 그 물에 부력이 있는 이런 잠수복을 입은 사람은 언제나 나의 그 천적이 아니다 이것들을 알아내는 거죠 항상. 뭐 그렇지만 이 돌고래가 해녀들한테 뭐 특별하게 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그냥 그 주변에 있을 뿐이지 또 해녀들은 자기 작업을 하는 거고 예, 돌고래는 그 주변에서 그냥 친구 한 사람 왔다 생각하고 노는 거죠. 이 호흡을 하죠. 이게 숨빗 소리를 하는데 해녀들은 이제 한 2분 정도 들어갔다 나오면 예, 숨을 쉽니다. 그리고 다시 또 들어가고 이 호흡을 닮은 개체 바로 그 돌고래의 숨소리죠. 근데 이제 그 2013년도에 지금 서울대공원에 그 동물 쇼하고 있는 장면인데 지금은 쇼를 하지 않습니다. 서울대공원에서는 이렇게 그 많은 그 돌고래들이 사람들을 위해서 동원되었고 거기에 이제 박수 치고 여기에 이제 활용됐던 건데 그래서 돌고래에 대한 인식들이 달라지면서 서울대공원에서는 이제 방사를 결정을 했었죠. 이때 이제 나온 방사된 개체가 제돌이, 춘삼이, 삼파리 이렇게 세 개체가 이렇게 이제 제주도로 이송되는 장면입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 사회도 무조건 동물들은
동물원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생각으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됐습니다. 기존의 이런 수족관, 가로, 세로, 지금 여기 교실만한 정도에서 쇼를 하다가 이렇게 그 드디어 바다의 냄새를 기억할 수 있는 기회를 생겼습니다. 물방울, 이게 호흡하는 거거든요. 갇혀 있다가 이렇게 바다 냄새 맡으면서 호흡하면 얼마나 돌고래 입장에서는 즐겁겠습니까? 전부 다 이거 누구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즐거워서 지금 하는 거죠. 지금 가두리에 되어 있는 것은 요 적응을 거쳤다가 그 다음에 바다로 내보내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단계를 거쳤는데 이제 먹이 훈련도 물론 이제 했었죠. 그런 여러 가지 과정 한 2, 3개월 개체마다 조금 달랐는데 2, 3개월 정도의 그 기간을 거쳐서 이렇게 방사했습니다. 1번이 적혀 있었죠. 엄청 1번. 이게 제돌인데 표식을 하고 이렇게 그 내보냈습니다. 지금 그물 사이로 얘가 나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작별 인사를 하는 거죠. 비록 그 하찮은 동물로 여길는지 모르겠지만 그 돌고래는 텔레파시를 통해서 자기가 서로 친밀감을 느끼는 존재가 나타나면 알아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와가지고 아까 미역을 던지면서 이렇게 서로 이제 놀자고 하기도 하는 이런 굉장히 그 영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동물입니다. 2번이 그 춘삼이죠. 예, 1번이 여기 1번이 제돌이 이렇게 무사히 그 제주도에 적응을 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고 지금 곧 방사될 복순이와 태산이 이 두 마리도 두 마리도 이제 바다로 간다면 여기 기존에 있는 세 마리와 이 두 마리가 결국은 동물의 쇼장에서 서로가 얼굴을 익혔었는데 이제 제주 앞바다에서 서로 만나서 자유의 몸이 되어서 서로를 또 알아볼 그 날이 조만간에 펼쳐질 것 같습니다. 이런 남방 큰 돌고래 그 복원 프로젝트는 전 세계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닉 오벨이라고 그 동물원 쇼에 일각에 하던 사람이 이제 돌고래 보호하는 쪽으로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와서 굉장히 그 지지를 해주고 갔는데 우리나라가 그만큼 이제 그 국제적인 이런 그 생명에 대한 관점 부분들도 많이 그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혜택을 남방 큰 돌고래가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 남방 큰 돌고래가 이제 아까 110마리를 했는데 점점 수가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고요. 사실은 이 개체들이 사실 동물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동물원이 그러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동물원 왜 그러면 애들 데리고 가면 얼마나 보기 좋은데 왜 그런 돌고래를 내보내냐? 난 반대다 이렇게 뭐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 동물원이라는 것은 그 다친 개체들을 이렇게 보살펴 주면서 만약 팔이 하나 없다, 다리가 하나 없다 그러면 살아가기 힘들잖아요. 그런 개체들은 우리가 야생에서 살아가기 힘드니 동물원에 우리가 케어하면서 그 또 이런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이나 어른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이런 동물이 있었어. 그러니까 얘는 어떤 데 살아. 이런 식의 또 교육적인 기능. 또 한편에서는 우리나라에 이제 여러 가지 멸종 위기 종들이 있는데 그런 종을 뭐 호랑이나 표범, 뭐 여우 복원하는 프로젝트에 동물원이 참가해서 적극적으로 펀딩도 하고 그다음에 실제 복원 프로젝트의 그 한 축을 담당하고 이런 것들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서울대공원에서도 이제 그렇게 많이 이제 전환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물론 외국의 동물원은 이미 상당 부분 그 교육적 기능과 그 다음에 복원 기능에 이제 많이 그 나아갔고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일반 민간 동물원들 이런 데서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소위 그 동물원, 동물들을 이용한 쇼들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돌고래가 하루에 약 60에서 100km를 매번 왔다 갔다 자기 이제 구역들을 돌면서 사냥을 하고 놀기도 하고 하는데 이 요만한 공간에서 가둬둔다 그러면
동물 입장에 본다 그러면 이것은 좀 감옥이죠, 뭐 그게. 과연 이 동물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놔둬야 될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는 이 돌고래 방사 프로젝트가 시사하는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울산에 있는 뭐 돌고래 수족관들에서는 오히려 이런 것들보다는 교육적 우리 보여주문이라 가지고 얻는 이익이 더 크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그냥 수족관에 두고 있는데 대부분은 인위적으로 잡은 것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화면에서 안 나왔지만 그 뭡니까 그물에 걸리면 잽싸게 그 업자들이 와서 좀 거래를 한 거죠. 뭐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그 취재 과정에서 다 이제 밝혀졌고 이렇게 사실은 불법적인 거거든요. 걸렸다 그러면 적절한 치료를 해서 돌려줘야 되는데 그것을 오히려 그 조장을 하고 또 아니면 걸렸는 경우 이 돌고래를 종의 고래고기로 팔아먹고 이것이 이제 반복이 되었습니다. 근데 돌고래 같은 경우는 또 그 다른 동물들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텔레파시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뭐 돌고래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 돌고래 연구했던 어떤 분의 글을 읽고 야, 이런 점이 있었구나. 그게 뭐냐면 제가 만약에 그 바다에서 어떤 돌고래와 마주쳤어요. 근데 나는 이 돌고래의 그 표정이 너무나 좋아요. 보면 약간 웃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잖아요. 그게 물론 진화 과정에서 그 물살이기 위해서 약간 뾰족하게 놓고 이래 됐죠. 이렇게 유선형처럼 되어 있고 눈도 또 뒤쪽에 있고 아니 그 뭐야 호흡기가 뒤쪽에 붙어 있죠. 이런 과정을 짓는데 내가 이 돌고래를 진짜 보고 싶다. 야, 너무 멋져. 난 너를 좋아해. 다음에 만날 수 있을까? 이런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돌고래가 알까요? 사람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그런데 돌고래라는 특성은 사람이 보지 못하는, 사람 느끼지 못하는 그런 텔레파시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게. 내가 어떤 멋진 여자가 있는데 하, 저 여자가 멋있어. 마음속으로 그러면 뭔가 얼굴에 뭐 홍조도 띄고 뭐 가슴이 두근거리고 하는 것을 남들이 보면 편하잖아요, 그게. 근데 사람의 그 마음을 이 돌고래는 읽는다고 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다 어떤 우리가 눈에는 보지 않지만 그 텔레파시인데 이게 서로 주고받는 그걸 통해서 만약에 이제 한 일주일 후에 다시 이제 그 장소에 가서 난 그 돌고래를 진짜 보고 싶다. 돌고래야 나타나줘. 이런 마음을 내가 진짜 마음속으로 가지면서 그 장소에 만약 해녀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그것을 느끼고 저 멀리서 이 주변으로 예, 온다고 그럽니다. 이제 돌고래에 대해서 막 한번 보시고 난 너를 사랑해. 그러면 이 미역 있잖아요. 미역을 따가지고 와서 주변에 던지고 아니면 물고 와서 주변에서 그 악수하듯이 이렇게 하는 행동을 그 돌고래 연구했던 사람들은 수도 없이 목격을 했고 그래서 그걸 이제 글로 남긴 것을 보고 야 바로 이런 그 존재가 그 IQ가 뭐 높다고 해서가 아니라 그 영성을 갖고 있는 그 동물들을 우리가 인간의 이기심을 위해서 가둬놓고 하는 행위들은 좀 지양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뭐 돌고래만 그런 건 아니겠죠. 그래서 모든 생명들은 다 자기가 그 태어난 곳에서 우리가 부모 밑에서 고향에서 자라고 그 다음에 또 나이가 들면 고향을 그리워하듯이 모든 생명들은 자기가 태어난 곳을 안식처로 삼을 그런 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권리들은 인간의 입장에서 이기심만 추구하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어쩌면 우리 인간을 우리 인간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만약에 존중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진짜 물건짝 취급당하고 60kg의
지나지 않는 고기 덩어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작은 생명에 대해서 어떤 소중함들을 느끼면서 우리가 좀 생활하는 것이 이 기후변화 시대에 우리가 나름대로 적응하는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여기서부터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부분들은 순차적으로 하나, 둘, 각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면 좋은 답들도 생기고, 저는 20년간 이런 필드를 다니면서 얻었던 하나 결론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연스럽게